네,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이중 씨는 FMC 정례 회의를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면서 하락으로 마감했죠. 어제 양시장, 우리 시장도 양시장이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도 어떤 시장 흐름 이어갈지, 또 어떤 종목이 오르고 내릴지 전일 수급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매수 상황부터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많이 담았습니다. 인텔의 어닝 쇼크 속에 필라델비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하면서 반도체 투톱은 약세를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쪽에서는 이 두 종목을 많이 담았습니다. 그 밑으로는 2차전지 관련주 쪽으로도 수급이 이어졌습니다.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많이 담았는데요. 삼성 SDI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어제 시장에서는 주가가 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 밑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4조 원 규모의 자사주가 시장에 대거 풀렸지만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장에서는 강세로 주가 마감했습니다. 그 밑으로는 KB금융입니다. 주가가 이 거래 연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쪽에서는 계속해서 KB금융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에서의 매수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기관 쪽에서는 LG전자를 많이 담았습니다. LG전자가 어닝쇼크에도 불구하고 목표가를 상향,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가운데 재고가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음에도 현재 구간이 저평가 구간이라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기관 쪽에서는 LG전자를 많이 담았습니다. 밑으로는 자동차 관련주입니다. 기아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호실적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랐던 기아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4거래일 연속 담고 있습니다. 밑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2차전지 관련주 쪽으로도 수급이 이어졌는데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에 40조 원 규모의 양극재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어제 시장에서 상승한 가운데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밑으로는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12거래일 연속으로 기관이 담고 있는 가운데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도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외국인들은 네이버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네이버가 성과급 축소를 예고한 가운데 상승 흐름 이어가던 중에 어제 시장에서는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 밑으로는 현대 로템인데요. 현대 로템이 탄탄한 수주를 바탕으로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팔면서 어제 시장에서 6%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 밑으로는 리오프닝 관련주 호텔신라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리오프닝 기대감에도 어제 시장에선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밑으로는 해운 관련주 HMM이 올라와 있습니다. 매각 이슈로 HMM이 상승했던 것에 차익 실현 매물을 반납하면서 주가는 5%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밑으로는 포스코 홀딩스인데요. 포스코 홀딩스가 실리콘 음극재 생산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터치하기도 했지만 주가는 하락으로 마감했네요. 이어서 기관 쪽에서의 매도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기관 쪽에서는 현대모비스를 많이 팔았습니다. 증권사들이 일제히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는 분석을 내놨지만 기관 쪽에서는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밑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은 담았지만 기관 쪽에서는 매도 물량을 출회했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은 담았지만 기관과 개인은 팔았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상 특징주는 HMM입니다. 매각 관련 이슈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랐던 HMM이 글로벌 해상운임이 1년 만에 20%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 쪽에서 담았던 물량을 그대로 많이 내놓는 모습이었는데요. 관련해서 민영화에 대한 우려감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하이드로 리튬 그리고 어반 리튬, 리튬 관련주 두 종목을 많이 담았습니다. 리튬 플러스가 초고순도의 수사 리튬을 국내 전고체 배터리 소재 업체에 공급한다는 소식에 어제 시장에서 리튬 관련주들이 강했는데요. 특히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12% 넘게 상승했습니다. 밑으로는 마인즈랩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챗GPT 신드롬으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마인즈랩은 어제 시장에서도 주가가 21% 넘게 상승했습니다. 밑으로는 삼강 MNT인데요. 최근 해상풍력 관련한 해외 수주가 이어진 삼강 MNT 쪽으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고요. 밑으로는 반도체 장비 관련주 원익 IPS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제 시장에서도 담았네요. 이어서 기관 쪽에서의 매수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임플란트 관련주 오스템 임플란트를 많이 담았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회장이 사모펀드에 지분을 전격 매각하는 가운데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를 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는데요. 기관 쪽에서는 6거래 연속으로 오스템 임플란트를 담고 있습니다. 밑으로는 LNF와 첨보 쪽으로도 수급이 이어졌는데요. 이 두 종목은 모두 다 외국인 쪽에서는 팔았지만 기관 쪽에서는 담았습니다. 이어서 엔터 관련주 SM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룹 NCT127에 대한 활동 기대감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고요. 밑으로는 대주 전자재료 쪽으로도 수급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2차 전지용 실리콘 음극재 신규 시설에 대한 투자를 결정한 대주 전자재료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담으면서 주가는 강세로 마감했네요.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의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도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쪽에서는 LNF를 많이 팔았습니다. 호실적을 기록한 LNF는 장 마감 후에 주당 5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밑으로는 새해 들어서 무섭게 올라온 종목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외국인들이 4거래 연속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제 시장에서 하락으로 마감했네요. 이어서 반도체 PCB 기판 관련주 BH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수요 감소와 엽기저 부담에 어제 시장에서 주가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밑으로는 청담 글로벌인데요. 뷰티와 화장품 관련주 청담 글로벌은 리오프닝 기대감에 상승하던 주가가 최근에 약간 조정 국면에 들어선 상황인데요. 어제 시장에서도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카나리 바이오 쪽으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에서의 매도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기관 쪽에서는 오브젠을 많이 팔았습니다. 오브젠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어제 첫날부터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기관 쪽에서는 매도 물량을 내놨습니다. 밑으로는 폐배터리 관련주죠. 성일 하이텍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관이 매도 물량을 많이 출회했지만 개인과 외국인들은 담으면서 주가는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밑으로 에코프로비엠입니다. 2거래 연속 차익실현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은 어제 시장에서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밑으로는 콘텐츠 관련주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새해 들어서 주가가 기대감에 비해서는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어제 시장에서는 보합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마인즈랩으로도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을 출회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 특징주는 오브젠입니다. 오브젠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첫날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브젠은 공모가 18,000원을 상회한 36,000원의 시초가를 형성한 뒤에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브젠은 빅테크 통합 인공지능 기업으로 고객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해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일정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일정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1월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PMI 지수 발표 일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적 발표 일정인데요. 삼성전자와 LG생활건강, 그리고 LG화학과 현대위아 등이 오늘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모주 청약 일정인데요. 프리미엄 유아가구 전문기업인 꿈미가 청약이 들어갑니다. 상장일은 2월 9일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